이 아래에 있는 이렇게나 많은 펀드들은 다 삼성전자보다 5년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건데, 오늘은 제가 진짜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하셨던 아주 충격적인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이 정도인지는 진짜 몰랐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우리나라에 자산운용사도 엄청 많고 그 자산운용사들이 굴리는 펀드도 엄청 많고 펀드 매니저들도 굉장히 많다.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많은 펀드들 중에서 과연 얼마가, 몇 퍼센트 정도가 삼성전자보다 이제 수익률이 높았을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펀드의 그 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펀드 수익률 비교 공시 여기에 들어왔고, 운용 규모, 그러니까 펀드가 굴리는 돈의 규모는 100억 원 이상짜리 펀드로만 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작은 펀드들까지 이제 포함하면은 이제 뭐 통계가 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100억 원 이상은 되는 그런 펀드들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펀드들의 그 스타일은 주식형 펀드 중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를 설정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식 고편 1평 일반, 일반적으로 그냥 주식시장에서 최상의 수익률을 추구한다, 이렇게 밝힌 펀드들만 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분류를 이렇게 했어요. 이걸 제가 이제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봤습니다. 다운로드 좀 받아왔고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부터는 이 펀드들의 수익률과 그 삼성전자의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 근데 1년도 좀 사실 좀 짧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3년하고 5년을 그 비교할 텐데, 이 펀드들의 3년, 각각 3년하고 5년 투자했을 때 수익률과 삼성전자의 3년하고 5년 동안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을 비교해 볼 거예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보다 수익률이 높았던 펀드가 몇 개나 있는지 이걸 한번 볼 텐데, 삼성전자에 5년 동안 투자했을 때 그리고 3년 동안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지난 6월 4일에 종가가 82,200원이었어요. 그리고 5년 전, 그러니까 2016년, 근데 원래 6월 5일로 해야 되는데 그날이 휴일이어갖고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2010년 6월 7일에 종가를 놓고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6월 7일날은 액면 분할한 후 기준으로 하면은 한 주당 가격이 27,960원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27,960원을 빼야죠. 그러면 5년 동안 한 주당, 삼성전자 한 주당 54,240원이 올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수익률이 193.99%가 나옵니다. 엄청난 수익률을 거뒀죠, 삼성전자가. 그러면 3년 동안의 수익률은 얼마나 되나? 3년 동안의 수익률, 2018년 6월 5일의 종가는 51,300원이었습니다. 51,300원. 이걸 빼보면은 3,900원.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3년 동안 얼마나 올랐냐? 60.23%가 올랐다. 3년 동안, 삼성전자의 3년 동안의 수익률은 60.23%입니다. 삼성전자보다 5년 동안 그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더 높았던 펀드는 어떤 펀드가 있냐? 이걸로 제가 이제 미리 그렇게 필터를 먹여놨습니다. 아까 삼성전자가 193.99%잖아요. 삼성전자보다 수익률이 높은 펀드는 이 딱 이거 두 개밖에 없, 이 딱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한 펀드는 358, 오, 좋네요. 그리고 한 펀드 219.41%인데, 근데, 그러면 이 나머지 펀드들, 이 아래에 있는 이렇게나 많은 펀드들은 다 삼성전자보다 5년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건데, 끝이 없죠. 이게 쭉쭉 내려가죠. 쭉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펀드들은 삼성전자보다 5년 동안의 그 수익률이 적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쭉쭉 내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미리 세봤어요. 미리 세봤더니 5년 기준으로 삼성전자보다 수익률이 높은 펀드는 딱 두 개밖에 없었고요. 삼성전자보다 수익률이 낮은 펀드는 1052개가 됩니다. 1052개. 그리고 아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던 그 펀드도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5년 동안 삼성전자보다 수익률이 높았던 펀드는 단 두 개, 0.18%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보다 수익률이 떨어지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던 펀드는 그 펀드의 퍼센테이지는 얼마 되냐? 99.81%입니다. 99.81%. 설정 규모가 100억 원이 넘고 5년 이상 운용되는 펀드들 중에서 삼성전자보다 수익률이 높은 거는 0.18%. 그리고 삼성전자보다 수익률이 낮은 낮았던 5년 동안 수익률이 낮았던 펀드들은 99.81%. 99.81%. 거의 뭐 100%가 삼성전자의 그 수익률을 5년 동안 못 따라갔다는 거죠. 자, 또 볼게요. 그러면 3년, 그냥 5년은 좀 이제 길었는데, 3년은 어땠을까? 3년. 3년 동안 삼성전자의 수익률을 뛰어넘은 우리나라의 주식형, 뭐 일반 주식형 펀드는 몇 개나 있었을까? 한번 볼까요? 냄차선을 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의 그 3년 동안의 수익률이 60.23%인데, 60.23%가 넘는 펀드들이, 60.23. 꽤 돼요. 꽤 돼요. 3년은 꽤 됩니다. 3년은 꽤 되네요. 그래도 아까 5년보다 훨씬 낫죠? 아까 5년 두 개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딱 여기까지가 넘는 건데, 95개입니다. 95개. 수익률이 낮았던 펀드들이 몇 개 되냐.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또.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갑니다. 제가 이렇게 세봤는데, 수익률이 더 낮았던 그런 펀드들이 1274개고요. 뭐, 그리고 마이너스, 아예 마이너스 수익률이 냈던 게 34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이너스 난 펀드랑 그 삼성전자보다 수익률이 낮았던 펀드를 합치면은 그게 93.22%입니다. 삼성전자보다 높았던 건 6.77%고, 6.77, 93.22. 거의 대부분의 펀드, 진짜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펀드들이 삼성전자보다도 수익률이 낮았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은, 참,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이제 주식 방송이라든지, 방송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거기는 굉장히 많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문가 분들이란 분들이 나오세요. 진짜 땡땡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분들, 땡땡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님, 그리고 땡땡 자산운용사의 땡땡 펀드의 펀드 매니저, 이런 분들이 쭉 나오시는데, 제가 사실은 오늘 방송을 만든 이유도 그거였어요,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전문가분들이 많이 나와갖고, 방송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거두는 수익은 얼마나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분들의 얘기는 과연 얼마까지 신뢰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오늘 방송을 만든 거예요, 제가 사실은. 제가 더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근데 제가 이거를 코스피하고도 해봤어요, 코스피. 코스피 5년 수익률이 61.06%였습니다. 5년간의 코스피 수익률을 뛰어넘은 우리나라 주식 펀드가 몇 퍼센트 될까요? 51.42%가 코스피 상승률보다 높았습니다. 근데 코스피 상승률보다 지난 5년 동안의 코스피 상승률보다 낮았던 그 펀드들이 48.57%예요. 그 3년 기준으로 지난 3년 동안의 이제 코스피 상승률이 32.04%였는데 3년 기준으로는 57.51%만이 코스피 상승률을 넘었고요. 그 말은 42.48%의 일반 주식형 펀드들이 코스피보다 상승률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5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8.57%의 펀드들이 코스피 수익률보다 낮았고, 3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2.48%가 코스피보다 수익률이 낮았다는 겁니다. 그냥 코스피 그냥 움직이는 대로 돈을 맡기셨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수익률이 좋은 펀드가 전체 겨우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절반 조금 넘는 정도밖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펀드의 대부분이 지난 3년과 5년간 삼성전자보다 수익률이 낮았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절대 믿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라도 항상 수익을 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또 오늘 제 방송을 보시면은, 또 펀드 매니저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하실 얘기 많으세요. 왜냐면은, 펀드 같은 경우에는, 한 펀드에 한 종목을 얼마나 담을 수 있을지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갖고,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일정 퍼센테이지 이상을 넘어서 담을 수가 없다. 펀드란 건 기본적으로 그 자산을 배분하는 그런 목적의 상품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삼성전자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만 담는 거는 펀드의 기본적인 그 구조와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당연히 이런 얘기도 당연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맞는 말씀이시죠. 당연히 그런 건 감안하고 저도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결과를 보니까 과연 전문가분들의 말이라고 해서 다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전문가분들의 말이라고 해서 100% 다 신뢰하시면 안 된다. 실제로 그분들의 수익률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 수익률이 어떤 개인 투자자가 있어갖고 삼성전자를 진짜 5년 동안 계속 보유하고 있을 때보다 훨씬 낫다는 것도 사실 보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분의 말만 무조건 맹신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진짜
큰 증권사의 뭐 애널리스트 분, 큰 자산운용사의 큰 펀드를 운영하신 분, 이런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분의 말만 믿고 무조건 따라하시면 안 된다. 스스로 좀 생각하시고, 그렇게 전문가들 얘기했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의심해 보는 그런 자세를 갖추셔야 된다. 제가 사실은 제가 좀 궁금해서 만들어봤는데 저도 사실은 이 정도까지 결과가 나올 줄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뭐 마지막에 책 한 구절을 좀 읽어드리면서 끝내볼게요. 이게 새로운 시장의 마법사들 더 뉴 마켓 위저드라는 책인데 당신의 투자 결과는 온전히 당신의 책임이다. 당신이 손실을 본 것은 전문가 추천대로 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당신의 자제력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쨌든 모든 책임은 오롯이 당신의 몫이다. 그것을 듣고 그렇게 행동한 사람이 당신이기 때문이다. 나는 성공한 투자자가 자신의 손실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오늘 방송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얘기를 갖고 또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선표였습니다.